서울 은평구 가련 1구역 재개발 조합이 내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 총회를 엽니다. 이 조합은 현재 롯데건설만 입찰한 상태인데요. 작년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입찰 공고를 냈지만 연달아 유찰이 되면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입찰 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한 바 있습니다. 조합은 상당수 조합원이 롯데와의 수혜 계약에 동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련 1구역 재개발 조합은 내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조합 관계자들은 두 번의 유찰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이 롯데건설과의 수의 계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합은 롯데건설의 노력을 높이 사는 분위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의 계약은 경쟁 입찰보다 조합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롯데건설은 경쟁 입찰 당시 냈던 제안서를 기준으로 수의 계약 제안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의 약 80%가량이 롯데와의 수의 계약에 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변수도 있었습니다. 1차 입찰에 참여했다가 입찰 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한 현대건설이 가련 1구역 사업에 다시 관심을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돼서입니다. 입찰 자격이 박탈된 상태에서 올해 4월부터 5월 초까지 조합원들에게 사업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누가 하다가 조합에서 불려가지고 막 짠다고 그랬거든. 막 차 뒤에 맞고 막 경찰 부르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들어오게 해주면 입찰 보증금 그걸 소송도 취하하고 그런다고 막 그래. 조합은 지난해 10월 1차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제안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조례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입찰 자격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현재 입찰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조합과 소송 중입니다. 5월 초를 기점으로 현대건설 관계자는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조합에서 정식으로 불러서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업에 다시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다만 1,000억 원의 소송이 걸려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조합에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